안녕하세요. 후다닥 감자와 가지를 이용해서 오늘은 감자 가지 볶음을 달달달달 안나게 제 레시피대로 볶아볼게요. 감자는 내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작게 쓰면 안 돼요. 감자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조물조물 두세 번 씻어주시고요. 씻어서 이렇게 담궈놓으시면 물이 맑아요. 그러면 감자의 전분이 빠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5분만 담궈놔주세요. 그런 다음에 체망에 물기를 쭉 빼주시면 되세요. 가지도 마찬가지로 가지도 썰어주시는데요. 가지는 좀 크게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2개, 홍고추 2개 이렇게 어슷썰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대파 한 뿌리 이렇게 어슷썰기로 쫑쫑쫑쫑 썰어주세요. 달궈진 후라이팬에 식용유 3숟가락 넣으시고 요 파 넣으세요. 불은 중불보다 조금 높은 상태예요. 파를 넣은 다음에 요 감자 넣으세요. 파와 감자를 요 기름에다가 넣은 상태에서 익혀주는 거예요. 파가 익으면서 또 감자가 익고 그러면서 요 감자 속에 파의 향이 쏙쏙 들어가요. 감자가 익기 전에 양념을 넣으면 양념이 타기만 하고 감자는 익지도 않아요. 그래서 감자가 익을 때까지 이 안에서 감자를 익혀주는 거예요.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감자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감자가 들어가죠. 그럼 감자가 익은 거예요. 이제 이때 양념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양념이 들어갈 때에는 불을 중불보다 더 약하게 줄이세요. 진간장 한 숟가락, 국간장 3분의 2, 마늘 3분의 2예요. 설탕 숟가락으로 3분의 2, 물엿 한 숟가락, 양념이 이제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가지하고 고추 넣어주세요. 굴소스예요. 숟가락으로 하나. 가지를 넣으면 가지에서 수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볶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불을 중불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가지를 빨리 볶아내는 거예요. 감자는 익었는데 이제 가지는 안 익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가지를 같이 볶으면 가지가 물컹물컹 뭉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아이들 먹일 때는 청양고추 넣지 마시고요. 시방이나 파프리카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지는 푹 익히지 마시고 가지 넣어서 살짝만 익히시면 가지는 열기에 익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볶지 마세요. 가지 넣고 네, 슬슬슬슬 뿌려주시고요. 쭉쭉 마무리해 주시면 되세요. 가지와 감자를 제가 달달달달 볶았는데요. 인사하면서 여기서 그 감자와 가지 볶음 향이 제 코끝을 막 자극해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제가 볶으면서 맛을 봤는데요. 참 맛있어요. 제 영상 보시고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나요. 가시기 전에